4시 반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육아휴직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육아휴직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한 번쯤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좀 따뜻한 데 들어가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저희 얘기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남자가 아무래도 여기서 못 찍을 것 같아요. 전혀 움직임을 멈출 용의가 없기 때문에 커피 한 잔 먹고 가는 거죠? 커피. 자, 이야,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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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콧물이, 소담이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콧물이 엄청 나고 있습니다. 아, 가슴 아파 죽겠어요. 배. 아, 이거 맛있다. 커피숍이 조명도 좋고 잘생기게 나와서 거기서 좀 찍으려고 했는데 실패입니다. 역시. 애대 있고 밖에 나가는 건 쉽지 않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저도 지금 제가 8개월째 육아휴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부부도 사실은 제가 먼저 육아휴직 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냥 임신 한 7개월쯤 되는 날 처음으로 혹시 내가 먼저 육아휴직 하면 어떨까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결국은 제가 먼저 육아휴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아이를 키운다는 게 굉장히 힘이 많이 듭니다. 힘이 많이 든다는 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물론 있지만 육체적으로도 힘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들어야 되죠. 아이가 걷지 못하니까 들고서 우유도 먹여야 되고 트름도 시켜야 되고 같이 놀아줘야 되고 까꿍도 해야지고 하는데 애가 3kg 이럴 때쯤은 괜찮지만 지금 소담이가 거의 10kg거든요. 그러면 10kg를 계속 뭐 5분, 10분, 20분 동안 이렇게 아이를 이제 들고 있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더 힘들고 신생아 때 아무래도 남자가 힘이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아이를 케어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어요. 근데 소담이가 엄마 뱃속에서 이제 10개월 동안 있었잖아요. 그래서 물론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 제 뱃속에 있긴 했죠.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엄마가 100% 케어를 해줬으니까 나중 1년 정도는 내가 100% 케어를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도 없진 않았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아이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난 무조건 다 필요 없고 육아휴직을 할 거야 라고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쩌면 당신은 금수저일 수 있어요. 우리 다 회사 다녀야 되고 회사 안 다니면 생활 어렵고 마이너스 통장이 계속 늘어나고 갚아야 될 돈은 많고 이자도 갚아야 되고 십몇 년, 20몇 년 뒤에 우리 집이 생기는 그런 우리 평민이잖아요. 평민의 기준에 평민의 시각으로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왜냐면 우리도 평민이니까. 저희도 막 여유 있게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5년 동안 모았던 돈이랑 와이프가 2년 뒤에 취업했으니까 3년 동안 모았던 돈을 모아서 그 돈이랑 대출을 좀 받아서 뭐 계속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 계속 있었던 거죠. 빚도 계속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둘이 돈을 빨리 벌어서 빨리 이걸 청산을 해야 되는데 과연 육아휴직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게 첫 번째 고민이 좀 있었어요. 두 번째는 회사였습니다. 요 휴직을 하기 전에 3개월 동안 또 휴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실 딱 승진차에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아휴직 한다고 해가지고 승진에 불이익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 12개월 일했는데 나는 뭐 6개월밖에 일을 안 했어. 근데 나 혼자 승진해.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좀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맞벌인데 와이프랑 저랑 둘 다 둘 중에 한 명 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아이를 봐줄 수 있는 분이 현실적으로 안 계셨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은 휴직을 해야 되니까
휴직을 하게 되면은 육아휴직 수당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육아휴직 수당 외에도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소일거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신문에 기고도 가끔씩 하고 네이버에 연재도 하고 뭐 이것저것 뭐 공모전 같은 데 나가가지고 조금씩 뭐 경품도 타고 상금도 타고 이렇게 조금씩 하고 있어요. 물론 큰 돈은 아니지만 가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내 개인적으로도 만족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사 평판이나 승진 이런 것들인데 사실 평판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당연히 승진도 중요하죠. 회사에서의 승진이랑 회사에서의 만족도, 회사에서의 내 역할, 회사에서의 내 성취도 정말 중요하지만 가족도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에 그냥 다른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가족에 방점을 더 찍었던 것 같아요. 승진은 내년에도 할 수 있고 내후년에도 할 수 있고 몇 년 뒤에 초담의 아가 시절은 진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생각보다 쉽게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육아휴직을 결정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말했을 때 진짜? 라고 대묻는 분들도 계셨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의외로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만약에 주변에서 나 육아휴직 할까라고 이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나 본인 가족들이 정말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멋있다, 좋은 선택을 했다 라고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게 되게 큰 힘이 됐었거든요. 농담으로라도 예를 들면 갔다 오면 의자 빠져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뭐 회사 포기했어? 라는 식의 말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니지만 신경 안 쓴다고 하시면 괜히 콕콕 박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주변에서 육아휴직을 한다고 하면 그게 남자든 여자든 꼭 응원해 주고 애기 잘 키우라고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남자 육아휴직 또한 2001년에 법적으로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만 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장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미시적으로 보면 회사가 잘 돌아가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람 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회사가 안 돌아갈 수 없거든요. 만약에 안 돌아가면 그 회사가 잘못된 회사고 그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여러분도 결혼하고 애를 낳을 거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커서 또 가족을 가질 거고 그때 가장 중요한 건 포커싱이 맞춰줘야 되는 건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가 아이를 케어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될 거고 그러려면 육아휴직은 굉장히 필수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한다고 했을 때 회사를 제외하고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야, 니네 회사 진짜 좋은 회사다 라는 거였어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고 제가 육아휴직을 한다고 했을 때 뭐 인사팀이건 어디건 하지마 라는 말을 아무한테도 듣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육아휴직을 한다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인력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레퓨테이션에도 좋고 그 사람이 회사에 복직을 했을 때 그 사람의 퍼포먼스도 결코 낮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여담인데 제가 지금 육아휴직 8개월 째거든요. 한국 돌아가면 일을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가 8년이라고 휴직을 했는데 저한테도 조금 휴식 시간이 필요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원래 회사를 처음 들어가면 내가 이런 포부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해야지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커다란 그런 기계의 부속품 같이 이제 익숙해지면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럴 때 잠깐 객관적인 시선을 나를 또 돌아보고 회사가 나한테 어떤 의미인가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좋은 시기가 될 수 있으니까 개인의 관점을 떠나서 회사의 관점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육아휴직이 장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저도 좀 놀란 부분인데 2018년 상반기 육아휴직자 6명 중에 1명이 남자래요.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이게 66%나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 확실히 육아휴직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긴 한 것 같아요. 저도 놀랐어요. 6명 중에 1명이 남자라면 한 18% 정도 될까요? 15%에서 18% 사이일 것 같은데 근데 결국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숫자는 6명 중에 3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육아는 진짜 함께 하는 거거든요. 엄마가 더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빠가 더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에게만 육아를 전담시키면서 여성의 경력 단절을 시키는 거 정말 잘못된 거고 그렇다고 남성만 혼자서 넌 남성이니까 너가 더 많이 해야 돼 이것도 아니고 정말 아 그치? 아빠 말 맞지? 손을 잡아주네. 그래서 정말 반반씩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육아휴직 비율도 남성 50, 여성 50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저한테 있어서 지금 제가 육아휴직을 한 8개월은 모르겠어요. 제 인생에서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먹여줘야 되고 물도 잘 못 마시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냥 정말 물을
자기가 갖고 먹네요, 지금. 저 깜짝 놀랐는데. 지금은 이렇게 물도 먹고 싶을 때 먹고, 하고 싶은 걸 이렇게 하지만, 처음에 정말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그거를 불과 8개월 동안 수많은 단계를 거칩니다. 뭐, 뒤집기를 할 수 있게 된다든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뭐, 기어갈 수 있게 됐다든지, 뭔가를 짚고 설 수 있게 되고, 혼자서 숟가락을 잡을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을 지켜본다는 게 정말, 정말 생각보다 더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서 너무너무 좋았어.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도 꼭 추천해 주고 싶어. 그런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육아휴직인 것 같아요. 뭐, 남성, 여성을 떠나서 육아휴직을 해서 아이를 이렇게 24시간 케어한다는 건, 이거 정말 놀라운 경험인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남성의 육아휴직이니까 남성의 육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아빠가 육아에 조금 더 참여를 할수록 일단 첫 번째로 아이의 언어 발달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이의 사회성이 발달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이의 행복도가 정말 많이 높아진대요. 이거는 뭐 인터넷에 좀만 찾아봐도 정말 수많은 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이에요. 제가 보더라도 지금 소담이 보면 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 크게 치우치지 않고 아빠랑도 애착관계가 굉장히 잘 형성돼 있고 엄마랑도 애착관계가 잘 형성돼 있어서 아직까지는 정말 행복한 아이로 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때문에 알게 됐어요.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래서 제가 한국 가서 복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회식이라든지 야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급적 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 시간에 더 열심히 하고 최대한 빨리 집에 와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로자라면 정말 이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근로자라면 이게 정년퇴직이 됐건 뭐가 됐건 20년에서 30년 아무리 많아봐야 35년 사이에는 퇴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내가 있어서 가장 잘하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어떤 사람은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아니면 어떤 계약을 성공적으로 따내고 어떤 사람은 이제 높은 직위까지 올라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나중에 뒤를 돌아봤을 때 여러분이 육아휴직을 만약에 하신다면 여러분의 전체 근로생활 중 가장 잘한 선택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변에도 항상 그렇게 말을 해줘요. 이제 이건 물론 이제 요거는 이제 제 입장에서 말을 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정말 너무 하고 싶지만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적인 거라면 우리가 이거 없으면 정말 생활이 안 되는가, 혹은 회사 같은 경우에 내가 없으면 정말 회사가 뭐 안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마이너스 통장 혹은 대출 좀만 있다 갚으면 좀 어떻습니까? 승진 좀만 늦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회사에 얘기하세요. 지금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미쳐버릴 것 같이 귀여운데. 그래서 아무튼 지금 와이프가 왔는데, 회사에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만약에 육아휴직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빨리 집에 들어가서 육아에 더 많이 전담을 해주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육아는 같이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빠빠이. 봐봐, 엄마 왔다. 오쪼쪼, 엄마 왔다 가자. 짜자잔. 자, 육아휴직을 한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이런 남자 없죠. 보셨죠? 이 남편의 권위가 제가 드립을 못해요. 올라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별론데. 아 이거 보세요. 이거 봐. 나 엄마한테 안 될 거예요. 안 간대. 아빠가 더 좋아요. 엄마가 좋긴 좋은데. 네. 일로 와봐. 엄마한테 와봐. 가고 싶진 않아. 엄마한테 가봐, 소담아. 소담아, 엄마한테 가봐. 사전 지금 메이크업도 안 되는데, 지금. 아, 그래. 아빠가 애를 키우면 아빠가 짱입니다. 진짜. 일로. 소담아, 안 가잖아. 소담아, 일로 와봐.